날 봐.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어디서 많이 다는 거지? 어디서 봐도 이쁜데? 괜찮아. 너도 마찬가지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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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근데 어떠신가 물어봐. 혹시 오늘 그래 제 첫인상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말할 때 잠깐 한거 이를 들어. 첫인상이 잠깐 잠깐 기다려. 뒤쪽에 거탐 있거든? 거탐 들고 가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뜨면은 제 눈 10초 동안 바라보셔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게임만 하려고. 만약에 네.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저랑 아이컨택 10초. 예. 나는 오늘 만나랑 소개팅하면서 좀 설렜다. 나는 오늘 눈앞에 있는 만나랑 정혜연과 소개팅을 하면서 설렜다. 자, 대답해주세요 먼저. 네. 어떤 쪽이든 상관없는 거죠? 좋은 쪽으로, 호감적으로 설렜다. 네, 네. 어? 어라? 원래 그냥 계속 약간 뭔가 좀... 네. 진심만 드릴 거예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와나나랑 우결하고 싶다. 나는 눈앞에 있는 와나나와 우결이 땡긴다. 네.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 아, 이게 신빙성 있다고요? 볼 한번 꼬집고 깍쟁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나요? 아, 아닙니다. 네. 깍쟁이. 하실래요? 제가요? 네. 저도 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나는 김달걀을 보고 설렜다. 네. 커피 한 잔을 해요. 노래 불러줘. 커피 한 잔을 해요. 커피 한 잔을 해요. 그냥 질문에 대답만 해주시고. 설레기보다는 그런 거 아세요? 네.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면은 설렘도 없어요.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이 사람이다. 아, 그럼 저는 설렜으니까 운명적인 상대가 아니군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좀 틀린 거죠. 제가 좀 더 깊은 설렘을 느꼈던 게 아닐까. 다음 질문. 그럼 또 똑같은 질문하죠. 네. 나는 김달걀과 우결을 하고 싶다. 아니요. 내 마음이 들켜버렸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그럼 저희 아 그냥 이렇게 대충 막 본인은 우결을 하고 싶다의 진실이 나왔고 저는 우결을 하고 싶지 않다의 거짓이 나왔으니까 우린 통했고 오늘부터 그럼 우결의 시작을 함께 같이 해볼까요? 지금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니죠? 순수한 제 마음. 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좋아. 일일 축구 우결샷 한 번 더 하자. 웨이터 물통을 여기 좀 두고 가세요. 웨이터? 잠깐 일로 와봐요. 우리 지금부터 러브샷 할 건데 박수 치면서 봐주실래요? 박수 치면서 봐주실래요? 다 먹을 때까지 이 러브샷 끝나지 않아요. 그때 수영을 했을 때 물 정말 많았었는데 아, 물 좋아하는 거 아시는구나. 이렇게 숨는 사람이 아닌데 전 다 먹었어요. 아. 맞아요. 전 물 한 번에 세 잔씩 먹어요. 한 모금 남았어요. 네. 그만. 물을 많이 흡수하시는 타입이신가 네. 봐요. 아 저는 물 엄청 많이 먹어요. 네. 저는 슬슬 끝날까 이제 천천히 음미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랑이군요. 네. 사람이라는 단어 참 이쁘지 않아요? 사랑과 비슷한 사랑? 사람 어? 어? 왜 그러시죠?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뭔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원래 이게 좀 약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냥 뭔가 설레는 사람을 만나면은 심장 박동에 맞춰서 몸이 움직일 때 춤스러웠어요. 춤춰 심장 박동에 뭘 듣고 계세요 지금? 내 심장 박동에 같이 춤 추실래요? 들리세요 제 심장 소리요? 네.
제 심장 박동에 맞춰 같이 춤 춰볼까요? 춤 추실래요? 아, 일어나도 되나요? 아, 그럼요. 날 봐.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어디서 봐야 되는 거지? 어디서 봐도 이쁜데? 괜찮아. 너도 마찬가지야. 보통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유사 따위만 가볍게 안 하는 거. 아, 근데 스쿼트. 아니요? 저게 유사 스쿼트죠, 그게. 아니면 스쿼트 한번 보여주세요. 스쿼트라고 하면 제가 또 스쿼트 일가견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의자 위 올라가서 의자 위 올라가서. 잘 봐요. 스쿼트. 끝에서 엉덩이 힘을 줘야 돼. 보셨나요? 네. 이게 정 자세예요. 눈을 뗄 수가 없군요. 괴물 정의한답게. 하체에 많은 매력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죠. 네. 오늘 어땠는지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네. 아쉽겠지만 아니 벌써 한 시간 했어 우리. 이제 저희 컨텐츠 소개팅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서 듣고 싶네요. 일단 이렇게 오기 전에 엄청 긴장이 돼가지고 엄청 긴장했어. 긴장, nervous. 만나서 이제 원하는 일 뵈니까 또 너무 좋네요. 좋으셨다니 다행. 다음에도 혹시 또 뭔가 같이 할 기회가 있을까요? 혹시 다음에도 아 제가 원래 비염이 있어서 아~ 네, 숨 쉬느라고 네. 혹시 다음에도 혹시 뭔가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약속하고 손가락 꼬라. 저는 실없는 그런 약속 좋아하지 않아요. 언젠가 무언가 같이 하기로 약속. 확 감아 확 감아. 약속한 거예요? 네. 됐어요. 저는 이제 소개팅 마무리도 하고 정리 좀 할 겸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뛰는 심장 조금 진정시키도록 네. 하겠습니다. 릴렉스. 저는 릴렉스. 이 시계 나오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찐으로 설레신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인데? 어땠어요? 내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너무 좋아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솔직히 다 받아서 좀 놀랐어. 처음에 다 받아주시길래 아, 이분 아래 넓으신 분인가 했는데 뒤로 갈수록 좋아하시네. 어디 부분이 제일 힘들어하셨어? 형이 느끼기에. 아니 그 누구나 느꼈겠지만 내 눈을 바라봤을 때 안 싫어요. 그대로 안 돼요. 끝까지 안 보시더라고요. 좀 넘은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 다는 아니지만 87%.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내 눈을 보면 설레하는 게 느꼈어요. 달걀이 불러. 이쪽이에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아, 달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재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셨어요? 너무 다음에도 한번 네. 하실 거죠? 아니 나, 약속 정확히 안 잡아왔어. 그 진짜 듀엣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내 입술 꼭대기 진짜 저는 올해 맞춘 화음 단인 줄 알았어요. 지금 다시 못 하나요? 네? 저 불러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好きで好きで好きで